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요즘 한국 주요 교회들의 리더십들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13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교회에 새롭게 부임해서 한국 교회 갱신과 본질 회복을 꿈꾸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세문안교회,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 역사 함께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문안교회 또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세문안교회는 1887년에 네.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일컬어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네.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로 세운 교회지요. 네. 그래서 2년 전인 1885년에 정동에 있는 한옥에서 14명의 한인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예. 아, 그래서 87년에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돈의문 그 세문이라 그랬는데 네. 그 문 안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성각자들을 많이 배출했죠. 네. 그래서 우사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는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네. 이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기독교 신앙을 배웠고 예. 그리고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도 뭐 홍남파 선생 또 최연배 선생이 한글학회 하시면서 예. 우리 세문안교회 교인이셨고 또 80년대, 70년대에는 대학부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민주화운동에 큰 기여를 한 그런 아주 전통이 있으면서도 개혁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역동적인 교회지. 네. 예. 되게 역사 많은 교회다 할 때는 그래도 1900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우리 세문안교회는 180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 와, 정말 역사가 유서 깊은 교회다라고 예, 예.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 어머니 교회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언더우드 선교사도 말씀하셨는데 네. 특별히 세문안 교회는 목회에도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00년대 말의 분인데도 네. 오늘날 우리가 소위 그 교회 중심적인 그야말로 협의의 의미에서의 교회 중심적인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터에 있는 사회와 문화, 역사 전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목회를 이미 세문안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하셨어요. 예. 통합적 교회 목회 모델을 만드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경신학교, 그 당시로는 이제 연희전문학교, 네. 학교 사역들 하시고 출판, 문화, 다양한 사역들을 사실은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문안교회 교회 목회의 초기의 모델이기도 하고 네. 또 세문안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신들을 계속 이어오면서 해외 선교를 하고 그랬을 때는 선교를 하고 난 뒤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시간이 됐을 때는 뭐 거기에 토지라든지 건물들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물적 기반들을 물려주고 그냥 나오는 예, 예, 그야말로 아주 좋은 의미의 그런 목회 모델들을 만드셨지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한 역사 속에 이제 세문안교회가 작년에 130년을 맞았고 네. 우리 이상 목사님께서 네.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네. 예, 소감이랄까요?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 뭐
와보니까 130조년이었지요. 사실은 예. 제가 뭐 그런 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네. 다만 이제 제가 때마침 여기 청빙에 응하고 나하고 난 뒤에 네. 한국교회 또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습 때문에 예. 사회와 교계에 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가 더 급격히 내리막을 걷는 그런 듯한 모양의 형국에서 제가 한국교회 어머니교회라고 할수 있는 세문학교의 담목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책임감들을 좀 느끼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주요 교회가 어떤 리더십 교체 국면을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세문안교회도 새롭게 이제 교체된 과정에서 목사님도 어떤 사명감이랄까요? 소명의식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세문안교회 담목사가 됐다는 것은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된 것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의 그 자리가 갖는 그 주어지는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걸맞는 본인의 이미지나 상을 가져야 되는 반면에, 한국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무명이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마 세문안교회 담목사가 되는 것이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부담스러워서 아마 청빙에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예, 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이미 도처에서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세문안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주님 잘 섬겨서 그것에서 나온 외적 결과물이 한국교회 건강한 어떤 유산들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소탈하게 예, 그렇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가요. 다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문안교회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걸맞는 역할들은 어쨌든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은 세문안교회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아, 난 지도자가 그렇군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군요.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또 세문안교회 우리 이상한 목사님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부임하셔가지고 또 세문안교회 목회를 통해서 뭐랄까 시도하고 싶으신 것, 또 세상에 흘려보내고 싶은 메시지 뭐 이러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강단 메시지를 좀더 회복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되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메시지가 이좀더 균형이 있게, 그리고 그야말로 본래 세문안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정신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교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예 그 담임 목사 청빙을 할때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에큐메니칼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네. 이렇게 몇 가지 조항 중에 하나 못을 박을 정도로, 예. 그건 이제 강신명 목사님이나 김동익 목사님이나 우리 세문안이 가졌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복음의 확고한 복음 정신에 입각한 건강한 에큐메니칼 정신의 신학에 기반한 메시지를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문안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전통교회이기 때문에 그 전통교회가 건강하게 교회 체질을 바꾸어서 21세기에 걸맞는 목회 모델을 얼마든지 새롭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되게 이제 새로운 교회 모델이라는 것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 그런 목사님들이 제시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정신들이 전통교회는 크게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네. 삶의 자리가 너무 다르니까, 교회 자리가. 예. 근데 이제 세문안교회가 만일에 그런 부분에서 건강하게 교회 체질을 바꾸고 그것이 전통교회도 얼마든지 흡수 가능한 것이다 한다면, 그 자체가 줄수 있는 아주 세문안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그런 위상에 걸맞는 몸부림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해보고 싶은
그분들이 있어요. 목회 현장을 또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네, 네. 세문 안에 오시니까 어떠셨나요? 첫 인상이라든가 지금까지 또 이렇게 담당해 오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인들이 예.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이사를 가시더라도 예를 네. 들어서 속초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네. 매주 세문안교회 주일 예배를 참여할 정도. 그리고 예. 제주도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충성도가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세문안의 중요한 정신이기도 한데 제가 간간히 들여다보니까 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정신이었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 그게 이제 세문안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신앙이 굉장히 진지해요. 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예. 정말 진지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주 한국교회 좋은 전통 세문안교회 다 들어와 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또 그런 전통 위에 네, 예. 목회님께서 새로운 또 목회 모델을 잘 적용시키셔서 네. 한국교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화 목사님 학창 시절 또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네. 외람되지만 프로필을 좀 살펴보니까 네. 연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예. 이과예요. 네. 좀 뭔가 남다른 시작이었는데 네. 건축학은 어떻게 또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 뭐 사실은 저는 문과 기질이었다고 봐요. 이미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할 때 제가 사회과학이란 윤리나 철학 이런 쪽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과를 가야지 네가 어쨌든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해서 예. 이과를 가도록 강요를 하셨어요. 강요하셨군요. 네네. 예. 지금은 감히 강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뭐 순종했지요. 예. 근데 가보니까 저하고 전혀 적성이 맞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4년 공부하고 가야 될 곳을 간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과를 옮기게 됐죠. 대학원에서 이제 사회학을. 사회학을.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학을 하게 된 분은 제 적성과도 연결이 있었고 네. 또 80년대 연학분들이 뭐 전형적으로 우리 아주 한국의 가장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좀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네. 예, 사회학을 하게 됐죠. 예. 예. 건축학, 사회학 굉장히 극적인 변화 네. 학문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목회를 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네. 목회 얘기를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사회학을 할 때 네. 우리 작은 형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셨어요. 근데 네. 집안에 사실은 그때 희망이 없었지요. 우리 아버님한테는 네. 이제 우리 아버님 사실은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험난한 세월을 산 분이라고 봐요. 예. 우리 아버님의 세대가. 세대가. 예.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가족에게 이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제가 좋은 소식을 안겨주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절박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서원을 했죠. 그래서 부르시면 나중에라도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근데 이제 논문을 쓸 때쯤 해서 그게 일찍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그 센스가.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신학을 결심하게 됐지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신학을 또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가셨습니다. 네. 예. 유학 가서 이제 박사과정, 석사과정 공부하기도 힘든데, 네. 그 와중에 목회도 네. 병행하셨어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조금 과욕이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 돌이켜 보면 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 버클리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가운데서 그 처음에 제 이제 신앙의 출발점이 이제 두레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미주 두레 본부장을 하면서 소위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하고 거기 이제 또 더해서 북가주에 비영리 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1.5세대, 2세대를 위한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보니까 이게 이민사회라는 곳이 이 재정이나 인력이 교회 모이지
비영리 단체에 모이질 않더라고요. 네네.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시민사회 운동하는 분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를 아끼고 제 사역을 귀하게 여긴 분들이 목사님 교회를 하셔야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가 있다 해서 이제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었지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둘의 사역을 하셨었고, 네, 네. 그 연장선에서 미국에서도 네, 둘의 봉사장을 네. 하셨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네. 함께 병행하셨거든요. 네. 예. 공부랑 그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셨겠습니다. 뭐 공부도 사실 언어적으로도 물론 공부 잘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좀 고난이랄까요? 그 광야길 같았던 그런 미국 생활 아니셨을까? 네. 어떠셨나요? 네. 사실은 38살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 데다가 예. 또 박사 과정을 애초에 생각 안 했다가 중간에 아 이거 꼭 해야 되는구나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미 준비가 많이 부족했지요. 예. 그런 가운데다 이제 또 주변 그런 목회적인 열정 때문에 시작한 부분들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부쳤었고 예.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때 제가 몸이 좀 부러졌지요. 아, 그래서 예예예 예, 예. 그 개척을 하고 나서 뭐 교인들은 이렇게 매주 뭐 15가정씩 막 이렇게 오면서 부흥을 하는데 뭐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의사가 크로닉 버티고 신드롬 우리로 치면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인데 예. 그런 그래서 그럼 쉬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잘못 다루면은 이제 우울증 초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굉장히 그 저기 중요한 병으로 다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얘기를 했더니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내려놓고 한 가지 빼고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개척을 할 때는 거기에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5년 뒤에는 어쨌든 유학생활 5년 뒤에는 한국에 돌아오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개척 멤버들한테는 그럼 내가 개척을 하면서 털을 닦아주고 내 후배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개척을 시작하겠다. 서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 시간이 좀 앞당겨졌다 생각하고 이제 개척 멤버들한테 양해를 구했지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왔을 때는 인근에 있는 한인 사회나 한인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어요. 네.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래요. 저도 뭐 그때는 뭐 우쭐했고요. 예? 마치 자기가 이 메시아나 된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개척을 해놓고 본론을 띄워놓고 체력적인 요인이건 뭐건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예. 소위 이제 섭섭해도 하고 오해도 하고 네. 에드볼로만 띄워놓고 감당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25살에 회심 체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네. 저는 돌이켜보면 목회자로서 거듭난 게 바로 그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예. 스스로 실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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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아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특히 사람들이나 성도들의 니드에 맞추는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게 좋은 목사라 생각했는데 예. 성도가 가지고 있는 니드 속에는 영적인 니드도 있지만은 정리되지 않은 자기의 인간적인 니드도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인간을 좀 더 배운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인간적인 니드에 맞추는 목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도 서지 않고 목사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도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걸 아예 뼈에 저리게 배웠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 속에 있는 다양한 니드 중에서 즉 요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들을 선별해내서 그것을 목회 속에 반영하는 이런 예. 목회자로 제가 탈바꿈하게 되었지요.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면서 네.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또 목회의 방향에 대해 새롭게 되는 그런 네, 기회가 되셨군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오셨는데 지금 세문안까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근데 그것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오셨다가 공부하시고 또 포항에서도 목회를 하셨단 말이죠. 세문안을 인도하신 걸음은 만일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걸음이 순간순간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판단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 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걸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아마도 세문안의 걸음도 그렇지 않을까. 만일에 제가 포항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때도 이제 주변에서는 포항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또 말렸지요. 제 포항에 아무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상 목사님과 늘 한국 교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야지. 그먼 포항까지 내려가냐. 주변에서는 말렸거든요. 근데 이끌리심이 있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공교롭게 세문안교회하고 포항제일교회는 그때는 몰랐지만은 굉장히 유사한 전통 목회 정신이 있었고 또 우리 전전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희 목사님이 포항제일교회에서 5년 반 저하고 비슷한 저기에 목회를 하시다가 세문안교회로 올라오셨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를 알게 됐지요. 그래서 사실은 포항제일교회에서의 목회가 어떻게 보면 세문안을 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줬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포항제일교회 성도들한테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포항제일교회 10년 만에 귀국해서 갈 때는 그 제가 이제 막 갖게 된그 목회의 새로운 정신,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사랑 이런 목회의 정신은 비유로 치면 그냥 씨앗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약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주일날 출석 교인이 2,000명, 2,200명이 넘는 교인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포항제일교회 교인들이 귀 기울여 주고 격려해 주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면서 속에 있는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년 반 목회를 마무리할 때는 제 속에 있었던 그 씨앗이 나무가 된. 그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세문안이라는 보다 큰 사명의 자리, 이 부분들을 뭐 인도하시면은 감당해 볼 수도 있겠다는 열망을 불어넣게 해준 것이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또 최근에 한국교회의 비판이 나오면서 과연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몇 가지 쭉쭉쭉 얘기를 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레에서 일을 했을 때, 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는 열린신학 바른목회연구회라는 그 한국교회 갱신을 꿈꾸는 건강한 목회자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한국교회를 위한 뭐 책임감이라든지 윤리적, 도덕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몸부림들이 오래됐는데 실제로 한국교회가 터닝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한 새로운 몸부림들로 보다 대사회적 책임감, 교회 사회 안에서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정작 이 영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성이 메마른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정말 돼야 되냐? 저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무슨 본질로 돌아가야 되냐? 늘 우리 교회 갱신 얘기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 뭐 갈뱅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냐? 제가 가진 신앙의 여정 속에서의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나온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법률적인 혹은 그 율법적인 어떤 법정적 심판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는 그런 심판적 상황은 아니라 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봐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 세습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의 큰 교회들이 뭐 모든 교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소위 눈에 보이는 명확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그 심리적인 공백 상태와 애매모호함과 불확실한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일꾼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이게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상황들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 즉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네. 면에서 사실은 대형교회 세습의 부분들은 영성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데서 나온 것이다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당회 안의 갈등들, 교인들 안에 여러 물질적인 비윤리적인 부분들, 재정 문제들, 목회자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은 뿌리로 뿌리로 내려가 보면 사실은 목사인 저 자신부터 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과연 목회를 하고 있는가라는 네네.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제 자신에 대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되는 경우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예. 네, 그럼 결국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로얄티, 충성도가 사실은 우리 안에 없어졌기 때문에 나온 일이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 갱신은 거창하게 구호와 슬로건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모여서 뭐 같이 뭔가 해보자. 뭐 이것도 중요한 시도이지만 그것 이전에 교회나 목사 또 장로님들이 네.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이것부터 먼저 회복되면 저는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무엇보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좀 놀라기도 했지만 네. 더 말씀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대한 또 귀한 말씀 또 시청자분들도 귀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그 말씀을 회복하고 또 진정 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네. 혁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네. 또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말의 반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사우나를 가거나 그러면은 그 찬물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찬물의 온도가 21도다 말이죠. 근데 저 그 찬물을 뜨겁게 하고 싶은데 들어가 보면 들어간 저 자신의 체온도 21도이기 때문에 예. 물은 조금 더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예. 결국은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슴이 펄펄 끓고 이 몸이 끓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변화나 갱신도 그런 거죠. 슬로건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네. 그리고 성도들 자신도 성도들 자신도 세문안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그런 네. 엄청난 포텐셜이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전에 대해서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성도들 자신이 한국교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기 자신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 또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불타는 열망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여전히 그것도 결국은 슬로건으로 맞춰지는 거지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요즘 계속 그 도전을 하지요. 영혼을 먼저 소생시켜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이지만은 네. 뭐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접근하는 성서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디테일 부분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성도들한테나 제 설교를 듣는 분들한테 도전을 하지요.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건축도 네. 잘 진행하셔야 되고 네. 또 새롭게 이 1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많은 또 메시지 전하셔야 될 텐데 네. 우선 기도 제목 또 바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네. 놓고 네. 마치도록 하죠. 네. 기도 제목은 이 좋은 전통을 네. 전통으로 그쳐지지 않고 여기 안에 다음 세대가
내리막길을 걷는 그 곤두막 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고 네. 그것이 제 목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전통의 기반 위에 건강한 갱신과 개혁의 신학들을 세워가고 그것이 목회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이 핵심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기도 제목이죠. 네. 예, 예. 그렇군요. 지난 130년 동안 네.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었던 세문안 교회가 또 새로운 건축과 함께 더불어서 네. 또 21세기 새로운 목회의 모델을 네. 제시함을 통해서 더 귀한 교회로 더 거듭날 수 있게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